그 단 하나의 희망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당을 했고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의 희망을 등에 업고 또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압승입니다! 저는 여평가에서 압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꿔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와 사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픈 가슴을 제게도 보여주셨고 또 옆에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미경 의원님, 첫날부터 너무나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또는 정치권 밖에서 봤을 때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말로는 대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은평갑에 오게 되면서 바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미경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경 의원님과 함께 이 은평갑을 정말 옥토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옥토로 만들었던 시구 의원님께 역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아함을 품으셨지만, 의아함을 가지셨지만 저라는 인간을 겪어보고 따뜻함을 내어주신 우리 당원동 직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만났을 때 저에게 따뜻한 악수를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셨던 성동 갑 지역구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이 감사함과 이 따뜻함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당선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당선되겠습니다!